최근에는 9월 2일 날 저희들이 재참여를 했고, 야, 이번에는 좌파들에게 넘어가 서울미국 우파가 찾아야겠다 해서 2010년 9월 2일 날 우리가 재창립을 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후보 단일화를 선언을 했고요. 9월 5일 날은 여러 시민단체가 검사단도 같이 해서 우리 중도 우파 교육과부 단일 추대위원회 거의 통대위라고 하는데 그걸 결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3개 후보 조전형 안양 그 다음에 후보 조구에서 우리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득표율이 높은 조전 후보를 중도 우파순으로 우리가 추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 시민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추진을 한때 기본으로 조전 후보가 유일하게 진정하게 중도 보수의 우파의 후보고 아울러서 이걸 서울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지지선동을 발표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계신 분들 김준규 이사장님이십니다. 옆에 황영남 공동의장, 정태관 공동의장님, 우리 박빈열 새로 오셨는데 멋있게 생겼죠? 우리 한재호 공동의장이십니다. 한희정 승대 공동의장. 네, 여기 저 박은숙 공동의장이십니다. 고문실 우리 손절기하고 예. 여기 또 카키 전 군대입니다. 아, 예, 차은 죄송합니다. 차은 또 빠뜨린 분 있나요? 저요? 예. 저는 인권을 보는 거고 고명석 선생님이죠. 예. 본인 말씀이 가장은이라고 예, 노숙인 선생님이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후보이신 조준혁 서울시 교육과 후보 지지 선언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박은숙 교수님께서 서울에서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다른교육 국민연합은 혁명서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인 안양호, 홍우조, 김영배 후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약 등을 거치는 고통과 난상 끝에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진정한 중도 보수 후보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서울 교육의 성공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진정한 중도 보수 후보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 교육은 지난 10년간 좌파 이념 교육인 혁신 교육으로 인해 심각한 편향 교육, 서울 학생들의 학력 저하, 교권 추락 등 교실 붕괴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전혁 후보의 교육 정책은 교육 본질을 존중하고 서울 교육의 발전적 교육 방향은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조전혁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진정한 중도 보수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후보를 지지합니다. 적극 참여하시어 서울 학생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중도 보수인 조전혁 교육감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좌파 이념 교육인 혁신 교육에 의해 기울어진 서울 교육이 교육 본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9일 바른교육국민연합 공동의정 1동. 마지막으로 부호를 지키겠습니다. 사회자가 진정한 수도 못 두고 혹시 후보는 아니면 대통령 조정혁 후보를 지키는 자, 진정한 순도보수 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조선유학! 이상으로 진정한 순도보수 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지.